외국 국적 선박의 생필품이나 부속품 등을 공급하는 기업들도 금융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산업 규모만 연간 2조 원대에 이르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기대됩니다. 6일 오전 달리던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덤프트럭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SUV 차량 운전자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해운대구 의회가 동백섬 해상 관광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의회는 주민 수용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부산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만 명대로 누계 확진자는 95만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생필품이나 유류 등 항만에 들어온 선박에 싣는 모든 물품을 선형품이라고 합니다. 국내 선형품 시장 규모는 2조 원에 이르는데 그동안 수출로 인정을 받지 못해 업체들이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되는 등 어려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선형품 산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도구의 한 선형품 업체의 물류 창고. 물과 라면 같은 음식부터 생필품과 선박 부품들이 쌓여 있습니다. 항만에 들어온 선박에 공급하는 물품들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이들 선용품은 1조 9천억 상당. 특히 이 중 1조 원은 외항선에 국내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외화를 벌어들이지만 선용품 업체들은 지금까지 수출 실적을 인정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선용품 공급이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규정된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 담보를 갖다 하지 않는 게 보증제도거든요. 그런 보증이 있어가지고 무역보증이나 기타에서 저희들이 소외돼 있었죠. 그리고 수출을 했을 때 산업품 포장이나 기타 부분에서도 소외돼 있었고. 하지만 올해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선형품 공급도 수출의 범주에 포함된 겁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그동안 소외됐던 무역 금융과 무역 보증 지원, 마케팅 지원, 수출 기업 포상 등 각종 정부 수출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업체들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국제적인 위상 강화도 기대됩니다. 기타 금융 쪽으로 활성화된다면 투자 여력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투자 여력이 있다 하는 자체가 외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제가 뭔 사업을 하더라도 자금에 따라서 경영 규모가 달라지는데 그 경영 규모가 늘어난다면은 아마 외국으로 진출을 당연히 하겠죠. 선용품 수출 실적 인정을 위한 노력은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선용품 산업협회와 부산시의 지속적인 노력에 더해 기초자치단체도 힘을 보탰습니다. 국내 선용품 업체의 61%가 위치하고 있는 부산. 특히 영도에 상당수 업체들이 모여 있는데 지역 업체들의 어려움이 커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나선 겁니다. 영도군은 지난해 7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에 선용품 수출 실적 인정을 건의했고 그해 10월 실적을 인정하기로 정부 방침이 확정됐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규제혁신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제 건의를 했고요. 산업자원부가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수출 실적을 받게 되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수출을 많이 인정받음으로써 세제 혜택이라든지 또 일자리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평균 10%대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선형품 시장. 정책적 지원을 통한 산업 성장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헬로TV 뉴스 안수민입니다. 6일 오전 7시쯤 남구 대연동 대연 고가도로 끝지점에서 덤프트럭에 포함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 운전자 30대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덤프트럭 운전자 등 2명도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덤프트럭과 1차 충돌했고 뒤따라오던 또 다른 승용차가 덤프트럭을 추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A씨가 중앙선을 넘은 이유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오후 9시 30분쯤 금정구의 한 건물 1층에 풍물 감습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40대 여성 A씨가 발바닥에 화상을 입었고 에어컨과 악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관 입구 천장에서 최초 연기와 불꽃이 보였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이 차기 정부에서 시행돼야 할 핵심 정책들을 제시하고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지방분권 개헌을 비롯한 균형 발전과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범정부적인 국정과제로 선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부울경 메가시티의 실질적인 출범과 북한 공공개발 제도화, 해양기관과 해양금융기관을 비롯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군 55보급창을 반환하고 부지의 시민공원 조성, 안전한 식수 확보를 위한 낙동강 수질 개선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5일 해운대구의회 2차 본회의에서 동백섬 해상 관광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해운대 구의회는 해운대 2기대 해상 관광 케이블카 사업이 주민 수용성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사업자 측에 해당 사업의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또 앞으로 사업 진행에서 예견되는 문제점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활동과 함께 사업의 중단을 위해 구의회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기대 동백 유원지를 연결하는 해상 관광 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2016년 사업 제안서가 부산시에 제출됐지만 부산시가 반려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사업자 측이 수정 제안서를 시에 다시 제출하면서 교통체증 악화와 사생활 침해, 관광 콘텐츠 중첩 등 지역 내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6일 0시 기준 부산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만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는 25명으로 80대 이상이 15명, 70대 8명, 60대 2명 등입니다.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현재 재택치료관리 인원은 6만 6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13%인 8,700여 명은 집중관리군 대상입니다.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99개 중 현재 81개를 사용해 가동률은 여전히 80%를 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숙박 형태의 학교 수학 여행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일선 초중고교 639곳부터 올해 수학여행을 계획한 학교는 236곳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고등학교가 103개교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여행지로는 수도권과 제주 그리고 강원 등 국내가 검토되고 있으며 해외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교육청은 수학여행 계획을 제출한 것인 만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학부모 동의도 받아야 하는 만큼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진영 전 부산시의회 의원이 해운대구청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블록체인과 워케이션 관광, 교육 프리미엄 해운대, 제도전 실버 해운대 등 7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또 심각한 양극화가 지역에 짙게 드리워져 있다며 해운대 발전을 주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해운대 장기주민 감사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국립과학관 등에서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1일 과학의 날을 전후로 과학관 상설 전시관을 무료 개방하고 축제와 강연 등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응원 메시지도 받기로 했는데요. SNS에 자신이 읽은 과학책의 일부 문구를 언급하고 부탁해 과학기술 해시태그를 달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참여인원 1명당 만원씩 적립해 하반기 과학 융합공연 등의 지원금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열리는 140여 개 과학체험 프로그램은 사이언스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물가 상승률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3월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1%, 이는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기와 가스 요금부터 각종 농축수산물 가격까지 안 뛰는 게 없는데요. 특히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다음 달부터 7월까지 석 달간 유류세를 3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20% 인하한 데 이어 추가로 가격 조정에 나서는 건데요.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지금보다 4.2%, 경유 가격은 3% 정도 낮아질 전망입니다. 지난 5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990.25원이었는데 이는 대략 80원 정도가 더 싸지는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가 폭등한 유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지원 대책이라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난독증이 있는 학생과 배움이 느린 학생들을 위한 기초학력 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적인 진단과 상담, 정서 프로그램까지 제공합니다. 또 검사와 상담 결과에 따라 전문병원과 치료상담사, 전문교사의 1대1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이나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로 신청하면 됩니다. 6일 해운대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LG유플러스 그리고 LG헬로비전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해운대구와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은 전통시장의 온라인 플랫폼 진입과 커머스 방송을 지원합니다. 또 지역축제와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지역상권과 연계하고 해운대구 상인회화는 멤버십, 회원, 제휴 할인 이벤트 등 협력을 강화해 상권 회복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홍순원 해운대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운대구를 방문한 관광객들도 협약을 통해 제공할 혜택으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6일 부산 울산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핵심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부산 울산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활성화 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부산 울산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는 원전 해체 산업을 중심으로 지난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부산시와 울산시가 공동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는 방사선 이과학산단과 발룡 부산 신소재 일반산단, 에너지융합 일반산단을 코어직으로 하고 온산국가산단, 테크노 일반산단, 녹산국가산단을 연계직으로 합니다. 이번에 출범한 활성화 추진단은 부산과 울산의 에너지와 원전 해체 산업 육성을 위해 산학연관과 연계한 핵심 사업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기획할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근로자 고용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부산희망 고용유지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고용유지 상생 협약을 체결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지역 중소기업이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간 고용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면 4대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부산시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고용인원 1명당 최대 30만 원씩 50명까지, 비제조업은 부동산업과 음식점을 제외한 산업단지에 소재한 중소기업에만 최대 30명까지 지원됩니다. 시는 매월 고용유지 현황을 확인해 연 2회로 나누어 지원금을 지급하고 기업이 고용유지 협약을 위반할 경우 참여 자격이 상실되고 지원받은 금액은 환수됩니다. 해운대구가 간판 개선 사업 공모에 선정돼 받은 5억 원을 투입해 구청 주변 480m의 거리 환경을 새롭게 단장합니다.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는 곳은 중동 1호 10번 길, 중동 1호, 중동 1로 19번 길 총 3개 노선으로 100여 개 업소 230여 개 간판을 특색 있고 동창적인 디자인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해운대구는 디자인 용역 업체를 선정해 간판 디자인에 대해 건물주와 업주의 동의를 받고 있으며 6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올 연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구는 자체적으로 업종과 가루 유형, 건축물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해운대형 간판 디자인 표준안을 마련해 해운대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